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우리가 입속에 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또 말도 우물우물 똑바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이가 없어서 늘 우물우물 하는 외계인들이 사는 곳이 있대요. 오늘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우물우물 외계인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의 비밀을 밝혀라. 우주 저 끝에 아주 작은 별, 우물우물 별이 있었어요. 우물우물 별에 사는 외계인들은 이가 없었죠. 말을 할 때도 우물우물, 음식을 먹을 때도 우물우물. 그래서 그 별은 우물우물 별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우물 별 외계인들은 날마다 물과 알약만 먹었답니다. 이가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쭈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씹어먹어. 정말? 야, 우리가 가서 알아보자. 지구에 온 쭈리와 뚜따는 딩동이네 집 지붕에 내려앉았어요. 얼마 뒤 딩동이가 하품을 쩍 하니까 지금이야! 저 입속으로 들어가죠! 쭈리와 뚜따는 딩동이 입속으로 몰래 들어왔죠. 입속에는 하얀 이가 고르게 나 있었답니다. 이야, 이는 아주 하얗고 단단하네. 그러게, 이 기계로 이의 안도 잘 살펴보자. 바로 그 순간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왔죠. 딩동이가 음식을 먹으려나 봐.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 네모난 앞니로는 음식을 뚝뚝 자르고 뾰족한 송곳니로는 질겅질겅 찢었죠. 넓적한 작은 어금니로는 잘게 으깨더니 큰 어금니로 더 잘게 부숴서 음식이 꿀꺽 넘어갔어요. 이러다 우리도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겠어. 쭈리와 뚜따는 딩동이 어금니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금니 구멍에서 지독한 냄새가 폴폴 풍겨나왔답니다. 이게 뭐야? 구멍 안에 들여다보니 까만 충치균이 어금니 속에 바글바글했어요. 우리는 충치균. 단 것을 잔뜩 먹고 이를 안 닦으면 우리가 생기지. 깜짝 놀란 쭈리와 뚜띠가 펄쩍 뛰어서 딩동이의 앞니에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앞니가 앞뒤로 흔들흔들거렸어요. 쭈리와 뚜따도 덩달아 흔들거렸죠. 쭈리가 기계로 비춰보니 잇몸 속에 숨은 이가 빽빽했답니다. 와, 지구인의 이는 진짜 많아. 잇몸 속에 이가 바깥쪽에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 새이가 나오려는 거구나. 전니가 빠지고 갓니가 나가려고 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엄마, 앞니가 흔들려요. 딩동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앞니에 실을 걸어 순식간에 휙 잡아당겼죠. 쭈리와 뚜따도 딩동이의 앞니를 꼭 잡고 입 밖으로 쑥 나왔답니다. 까치야, 한 입 가져가고 새이다. 딩동이는 이를 지붕 위로 던졌어요. 쭈리와 뚜따도 이에 매달려 함께 지붕 위로 슝 날아갔죠. 우리 이 이를 가지고 어서 우리 별로 돌아가자. 그래. 둘은 무사히 우물우물 별로 돌아왔답니다. 딩동이의 앞니를 가지고요. 얼마 뒤 우물우물 별 외계인들이 달라졌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가져온 이로 자신들도 치아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물과 알약만 먹으면서 우물우물 할 일은 없겠죠. 이렇게 소중한 이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려면 우리 친구들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